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해. 팔빙길에 거기는 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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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것 같은데 등산로로 좀 올라가.
안녕하세요. 네, 여기는 이제 산 정상이고요. 바로 옆에 정상석이 있어요. 네, 지금 오늘하고 땀을 좀 흘렸는데 일단 좀 땀 좀 식히고 네. 여기서 네. 여기서 자도록 여기 네. 여기서 자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 이렇게 땀을 좀 흘렸어요. 그래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이제 뭐 산은 항상 네. 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들이 뭐 반응을 보이는 거야. 이제 뭐 당연한 거죠. 이거는 이제 화학이 아니고 계피하고 알코올을 해서 이제 발효해서 만든 거니까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. 효과는 그렇게 세진 않은데 아무튼 뭐 자연 친화적이니까 또 뭐 내가 마셔도 해롭고 그런 건 아니니까.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런 거 요거 하나 하고 캔 요거 두 개 하고 딱 그거 예. 욕심 안 내고 예. 요거 이렇게 이과드주라고 예. 하여간 이과드주하고 맥주하고 이맥을 요거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 힐링이라는 거는 이제 힐링 마음이 복잡하거나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깨끗하게 머릿속을 아주 배낭 메고 사전적인 의미로 배낭 메고 자연으로 간다. 자연으로 그게 그렇게 좋냐? 또 심지어는 이제 산에 가서 또 자고 그렇게 오는 게 좋냐 이거예요. 싫은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좋은 거죠. 사실 좋은 건데 좋은 거하고 편한 거하고 또 얘기가 틀린데 밖에 나와서 이제 자는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죠.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사실은 담배 피우나? 술 먹으면 잊어버리죠. 술을 먹어. 운동을, 그죠? 운동하면 잊어버려. 이렇게 배낭 메고 숲으로 들어오잖아요? 그러면 잊을 수가 있어요, 그걸. 쌀쌀합니다. 또 이제 가끔 이렇게, 이런 시간이 계속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제 뒤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. 아, 그렇게 달려가서 뭐 하나.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이, 지금 이제 9시 정도 됐는데, 좀 완전히 어둠이 내렸고, 바람 소리가 굉장히 세요. 여기 정상 쪽은 이제 그나마 나무들이 있어서 네 나무들이 없으면 아마 엄청 셀 것 같은데 나무들이 있어서 지금 뭐 펄럭이거나 그렇진 않고 바람 소리만 굉장히 지금 셉니다. 뭐 지금 막 되잖아요. 그냥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밑에 생활할 때 그 기온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, 지금. 7, 8도 이상, 예,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, 뭐, 이 정도는 뭐, 괜찮아요. 괜찮은 거고, 산에서, 뭐, 이 정도,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보았으니까, 뭐 적당한, 거고,
이제 한 잔 마시고. 마시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정상석을 찍으려고 하는 팀들이 한 팀 와서 잠깐 이제 비켜주고 하느라고. 하여튼 뭐 지금 조명 때문에 뭐 조명이 좀 약해서 하고 굿나잇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요. 좋습니다. 현재 시간이 1시 25분이니까 정리를 하고 5시쯤에 하산하도록. 일단 먼저 하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. 아이고, 잠은 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고, 지금 바람 소리가 조금씩 들려요. 들리긴 들리는데 간만에 힐링하는 잠을. 아, 상쾌해요 지금. 새소리도 좋고. 네, 지금 5시가 조금 넘었고요. 현재 지금 하산 중입니다. 간만에, 진짜 간만에 나왔는데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 뭐 멧돼지 똥이 있나. 네,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상쾌해요. 깔끔하고. 뜻밖의 일출을. 네, 지금 뭐 자연광이 이렇게 비치는, 붉게 비치는 게 보이시죠? 네, 지금 일출을. 아, 이런 것도 좋고. 지금 이 이슬이 뭐 머뭇고 있는 이 지금 이 상황도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뭐 바쁘지 않게 이렇게 천천히, 우리가 이제 보통 바쁘게 사니까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일요일 아침이네요. 여하튼 오늘도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